어제부터 동네 병원과 의원에서도 코로나 검사와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는데 아직은 보완해야 할 점들이 많아 보입니다. 검사 받는 사람과 일반 환자들의 동선이 분리되지 않은 곳도 있고 또 코로나 검사 비용을 놓고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정다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서초구의 한 병원입니다. 코로나 신속 항원 검사를 예정보다 하루 늦게 시작했습니다. 키트가 요즘 구하기 힘들어서 어제 오후에 준비가 됐고요. 그래도 좀 준비를 갖춘 후에 오늘 오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20분 정도 오신 것 같아요. 이렇게 코로나19 검사와 진료에 참여한 동네 병의원은 285곳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준비가 덜 끝난 곳도 있습니다. 코로나 의심 환자와 일반 환자의 동선을 분리하는 게 가장 시급합니다. 오늘부터 시작이라 아직 좀 되게 어설퍼가지고 그래서 동선이 일단 저희가 아직 짜여진 동선이 없어서 신속 항원 검사 키트가 부족해 검사를 멈추는 병원도 적잖았습니다. 검사비 청구 금액을 둘러싸고 혼선도 있었습니다. 신속 항원 검사를 하고 계산을 하려고 보니까 3만 5천 원이라 해가지고 당황하다가 결제를 했거든요. 5천 원이라고 들었는데 정부는 무증상 검사자는 검사비를 포함해 5만 5천 원 정도를 내는 것이 맞지만 증상이 있는 경우엔 건강보험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진찰비만 내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의원 같은 경우에는 5천 원이고 병원 같은 6,500원입니다. 그 이외에 이 검사 비용이라든지 다른 저기 뭐 감염병 관리료 같은 경우에는 국비로 또 보험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무증상인 경우에도 선별진료소나 임시선별검사소에선 검사비가 없습니다. SBS 정다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